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전에 과슈로 가지고서는 밝은 것도 섞어서 그리는 거 해본다 그랬잖아요. 오늘 바로 그걸 해볼 거거든요. 그래서 스케치를 미리 다 해왔고요. 종이가 이렇게 말리는 이유는 제가 스케치를 이걸 너무 오래 해가지고 혹시나 안 그려질까봐 먼저 멀티사이징 용액을 먹여놨더니까 얘가 이렇게 잔뜩 말렸어요. 글씨 들어간 것들이 있잖아요. 요것들을 먼저 안 칠해지게 처리를 먼저 해놓고 들어가면은 편할 것 같아서 오늘도 소개합니다. 이 마스킹액을 바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. 요거는 마스킹액을 지우는 그런 용액이에요. 마스킹액이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용액을 가지고서는 여기다가 갖다가 묻히면은 그 위가 이렇게 코팅이 되거든요. 뭘 해도 여기 있는 데까지 물감이 흡수가 안 돼요. 그래서 다 그리고 나서 요걸 팍 떼내면은 거기 있는 부분만 종이가 아무것도 안 칠해지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게 보여요.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마스킹액입니다. 저는 그 중에서도 몽마르트 아트에서 했고요. 전용으로 쓸 붓이랑 그리고 요거를 잘 벗겨내줄 수 있는 이 용액을 같이 선택을 해봤거든요. 같이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. 바로 한번 해볼까요? 요거는 바로 쏟아가지고서는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바로 찍어서 쓸 수가 있어요.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일부러 색이 좀 진한 걸로 가지고 왔어요. 안 그러면은 어디 칠했는지 모를 것 같아서. 헐! 안 돼. 좀 두툼하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. 나중에 그래야지 좀 벗겨내기 쉽더라고요. 너무 얇게 했다가는 잘 안 벗겨져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. 이거 벌써 이렇게 굳은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이거 전에 썼던 거에 비해서 냄새가 하나도 안 왔네. 전에 썼던 거는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서는 딱 열자마자 제가 막 기침을 막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냄새가 이렇게 하나도 안 나지? 너무 좋은데? 아, 그리고 제가 이걸 택한 이유가 마스킹액을 쳤을 때 화방넷에서 이게 제일 리뷰가 많더라고요. 리뷰가 제일 많은 걸로 해가지고서는 바로 선택을 해왔어요. 한가로 화방에서 썼었는데 이거 되게 괜찮네요.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슨 저가형? 약간 그런 붓 같던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. 이 붓의 텐션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오! 이렇게 해서 다 칠해봤습니다. 이제 이걸 옆으로 살짝 비켜놓고요. 이제 이렇게 뭐가 많이 묻은 붓 있잖아요. 이거를 클리너에다가 닦아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액이랑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스프링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담궈놓으면은 이게 알아서 떨어진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담궈놓고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화붓 지우는 그 기름 냄새 나는데? 약간 그것도 같은 그런 건가? 평소에 그리는 것처럼 색이 강하게 해서 그린 다음에 그에다가 화슈를 써가지고서는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. 요거 이제 다 떨어진 것 같거든요? 다 떨어졌어요. 이 안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시나요? 다 떨어졌으면 여기 묻어있는 거 휴지로 뭐 이렇게 닦아내주시면 되고요. 다시 채색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?
와 진짜 신기하다. 잘 바르고 다듬죠 뭐. 확실히 이번 거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, 제품력이 괜찮은 걸 사야지 종이가 뜯기지 않고 이렇게 잘 벗겨지는 것 같아요. 저번에 썼던 거는 종이가 다 뜯겨가지고서는 하다가 포기를 했거든요. 이러다가 종이 다 상하겠다, 그림 남아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도 안 상했잖아요. 이거 되게 잘 됐죠? 너무 잘 됐어. 진짜 마지막 이거 과슈거든요?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?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확실히 빛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수채화도 계속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닦여 나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 닦여 나가는 걸 즐겨야 돼요. 원래 빛이 통과하는 데들은 이 형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. 아 여기로 빛이 통과하고 있네? 같은 느낌을 더 잘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과슈를 섞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. 그 전에 하셨던 거는 모양을 교정하는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빛이 통과하는 느낌이 들어가게.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같이 써보셨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재료들 덕을 아주 톡톡히 본 것 같아가지고서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사실 예전에 너무 마스킹에 실패를 크게 하고 나가지고서는 다시 눈독 들여 보지도 않고 영원히 이거를 모른 척하고 살려고 그랬는데,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제품을 사고 이런 용품들을 같이 해가지고 사서 쓰니까 확실히 좋네요. 그리고 확실히 가려지고 확실히 이렇게 해주니까 아, 요 맛에 다들 쓰는구나. 다음에는 좀 양 조절을 해가지고 모양을 더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법을 터득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요렇게 해서 오늘 그림 맞춰보도록 하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. 그러면은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